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46회 시청자 커스텀 토너먼트 본선 세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준한 유튜브님의 조합입니다. 베니시 롱기너스, 카르마, 모멘트, 텐. 자, 그리고 거기 맞서는 상대로는 히나타님의 조합입니다. 미라지 엘리오스, 2S, 하이 익스텐드 플러스 대시. 자, 미라지에 썼다고 해도 하이 익스텐드 플러스 대시 쉬운 상대가 아니죠. 자, 아우, 베니시. 아, 베니시 약간 오버기회가 살짝 있었는데, 아, 재빠르게 중앙으로 돌아온 미라지. 자, 균형 갑자기 급격히 무너집니다, 미라지. 아, 베니시 스핀. 아까 이제 중앙에서 뭔가 이제 서로 격돌하다가 뭔가 이제 찍어 누르듯이 베니시가 미라지를 튕겨내면서 미라지가 균형이 급격하게 망가졌거든요. 이번에는 아, 미라지가 경사면을 구르면서 모멘트 드라이버가 그렇게 확 나쁜 게 아닌 건지, 아니면은 미라지가 하이스탠드 플러스 대시를 가지고 이 정도밖에 못하는 건지 판단이 안 서네요. 베니시 스핀. 자, 계속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아닌 걸로 스핀이 결정 나눴는데, 승부는 더 두고 봐야겠죠. 예, 중앙 진입이 빠르네, 둘 다. 중앙전이 빠르게 치러지기 때문에, 스태미너, 아, 베니시가 마무리. 자, 베니시 롱기너스가 준결승에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본선 네 번째 경기. 전TV님의 조합입니다. 데인저러스 라그나로크, 넥서스, 드리프트, 메탈 드리프트, 서드 기어. 자, 그리고 거기 맞서는 상대로는 베이 로켓, 다이너마이트 페르세우스, 기가, 하이익스텐드 플러스 대시, F 기어. 어쨌든 더블 버스트 드로우. 사실 슛하다 터진 것 같아요. 메탈 드리프트라고 생각해서. 데인저러스, 거기서 궤도를 잃고 2점을 내줬어요. 일단 스킨 스태미너전으로는 뭐 데인저러스 쪽이 드리프트 때문에 동해전 상대로 절망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오버까지. 오버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이기겠죠? 이러다가 오버. 아이고. 자, 다이너마이트가 아주 손쉽게 마무리. 자, 다이너마이트 페르세우스가 준결승에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본선전 경기가 모두 종료되었고 준결승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